저는 일주일 전쯤에 다시 독일에 돌아왔고 오자마자 연습을 아주아주 열심히 하고 이제 출장, 연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. 연주 출장 다녀와서 제가 진짜 제 집에 들어온 지가 이제 오늘로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조금 시차가 해롱해롱하고 갔다 온 거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거울 앞에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네요.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연습실에 갔다 왔고요. 제가 제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어요. 자전거가 없는 상태로 꽤 오랜 시간 살았는데 제가 드디어 자전거를 사가지고 오늘 자전거가 배송 오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자전거 배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전거 도착하고 나면은 집에서 좀 간단하게 조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립하고 자전거도 좀 타보고 이러려고 합니다.
월요일인 내일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연주 출장을 가요. 이번에도 스위스로 가는데 스위스 취리히 바로 옆에 빈터투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.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리허설을 하고 총 3번의 공연을 하고 베를린에 돌아올 예정입니다. 지금 한국 갔다가 독일 돌아온 지 2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연주를 한번 하러 다녀오고 뮌헨 바로 옆에 있는 아우그스부르크라는 조그만한 소도시에 가가지고 총 2번의 공연을 하고 왔거든요. 아우그스부르크는 또 처음 가본 거였는데 그 소도시만의 아기자기하고 예쁜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좀 일주일 정도 또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고 이제 또 내일 연주하러 떠납니다. 돌아오자마자 또 정신없이 연습하고 뭐 리허설하고 뭐 이러느라고 집에 붙어가지고 좀 요리도 해먹고 이런 진득한 시간을 거의 못 보낸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베를린에 봄이 오고 있다는 게 확 체감이 되는 게 해가 진짜 길어졌고 날씨도 진짜 좀 많이 따뜻해졌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직 한국에 다녀온 그 제주도 브이로그도 편집을 다 못했어요. 제가 너무 오자마자 바빠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언제쯤 업로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찍어뒀던 영상의 수혜자가 사실 저라는 제일 큰 수혜자가 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시간이 지나서 제 영상 다시 봤을 때 아 이런 일이 있었지, 이런 연주 했었지,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약간 이런 거를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조금 찍어보려고 합니다. 뭐 편집이 좀 늦어지더라도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. 오늘 내일 떠나기 전에 오늘도 연습을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서 연습을 하러 스튜디오로 갑니다. 허구덩.
전에 스위스 출장 갔을 때그 빈티지 샵에 가가지고 거기는 빈티지 샵을 브로큰 하우스 아니면 브로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를 사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이 컵입니다. 엄청 귀여워요. 여기 이렇게 젖소가 그려져 있거든요. 이게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. 뭔가 크기도 여기에 와인을 마셔도 좋고 뭐 아니면 주스 마셔도 좋을 크기의 컵이어가지고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는 이 컵을 샀습니다. 지금 검은색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. 이거 말고도 귀여운 컵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가지고 오다가 깨질까봐 무서워서 이거 두 개만 샀거든요. 근데 얘네도 혹시 캐리어 안에서 깨질까봐 걱정했는데 무사히 잘 왔습니다. 이 접시. 똑같은 접시를 두 개 샀어요. 그냥 제가 사실 식기 종류를 거의 맨날 같은 거를 안 사고 한 개씩만 사거든요. 저는 그냥 세트로 두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 구매했습니다. 접시에 점점박이들이 박혀있고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포인트로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. 진짜 가격이 저렴했어요. 이거가 한 개에 1프랑크? 이거 접시 하나당 그럼 두 개 하면 2프랑크였고 이 컵도 1프랑크씩밖에 가격이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저렴하게 마음에 드는 제품들 잘 산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 드디어 베를린에 왔습니다. 일주일 동안 스위스로 출장 잘 다녀왔고요. 오늘 아침에는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약간 쉬는 오전 시간을 가졌고 빌렸던 빨래도 돌리고 집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. 제가 한국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어딜 왔다 갔다 출장하느라고 장도 제대로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래서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서 나가가지고 좀 장을 봐서 냉장고도 좀 채워넣고 그리고 나간 김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집에 오려고 합니다.